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가 됐고요.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오늘 정말 패닉셀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일 CPI 지표가 뭐 예상치만큼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조금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느 피크아웃을 좀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좀 물가가 좀 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원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볼 때 피크아웃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슈만으로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흐름 최근 시장에서는 주식시장보다는 코인 시장의 폭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코인으로 불리우는 루나라는 코인이 95%, 97%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비트코인 역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 더욱이 크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본연의 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과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는 좀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 연동성이 좀 적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거래소 관련된 주식들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ETF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코인의 폭락이 주식 시장에도 과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도 하락이 크지만 코스닥이 유독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많은 코스닥의 투심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물론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수 하락폭보다는 좀 제한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자체가 좀 붕괴되고 있는 하락 공포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좀 과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한 1.4%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적금보다는 보유주 위주로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대응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주식 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정책과 같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는 과매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좀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을 찾아갈 경우에는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락장에서 무차별적인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등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오히려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수가 좀 안정성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전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 가능성이 좀 여전히 좀 상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저점 확인 후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 때 실적이나 모멘텀을 체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